그렇다면 삼극이 뭐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삼극을 설명하겠습니다. 삼극, 삼극이 뭐냐 이거요. 이걸 삼극이라고 했습니다. 주역에서는 그걸 이걸 삼재라고도 하지요. 삼재가 바로 일태극이요. 하나가 태극입니다. 삼재란 말은 하늘과 사람과 땅, 천지가 생긴 후에 만물이 생기고 사람도 천지가 생긴 후에 생기죠. 그래서 하늘은 위에 위치하고 땅은 아래가 위치하고 중간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어제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세 개 그었다고 교마닥 다 처음에 팔교가 다 셋으로 시작했다고 했죠. 처음에는 하나에서부터 시작했고 이게 땅을 말한 거고 이건 사람을 상징한 거고 이건 하늘을 상징한 거예요. 지금 천부경에도 천인지 천지인 이렇게도 말하죠. 천지인 천지인 세 가지 삼재를 여기서 천부경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밑에 보면은 무슨 천일일이요 지일이요 인일삼이라 많이 나오죠? 그런 말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떤 재주가 있느냐? 만물을 잘 덮어주는 재주가 있습니다. 재능을 다 가졌어요. 하늘과 땅이 뭐 별로 것이 저 매갈이 없는 존재같이 보이지만은 그 다 재능을 가졌습니다. 하늘은 북에 만물을 덮어주고 북에만 되는 게 아니라 발생까지 합니다. 발생하는 작용이 있어요. 어디서 씨가 날라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씨가 날라와서 땅에서 나지요. 땅에서 난 것 같지만 그게 하늘에서 하늘 기운으로 난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어머니한테서 아들, 딸이 나오니까 어머니가 낳은 것 같지만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게 하늘이거든. 그래서 하늘은 덮어주기도 하고 만물을 또 만물을 발생시켜요. 발생시키는 그 생동력을 가진 거예요. 생력, 동력, 생동력. 그러니까 인력이나 탄력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늘이나 땅이나 인력, 탄력이 없다면 어떤 만물을 지탱하고 또는 발생하거나 덮을 깨짜요. 북에 덮을 수 없는 거죠. 땅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땅은 만물에 대해서 그런 재주가 있어요. 땅은 만물을 다 치려주죠. 성재라고 하지 말고 적재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요즘에 적재란 말 많이 쓰잖아요. 차에다가 적재 정량이라고. 또는 발생을 안 하고 땅은 어떻게 합니까? 땅이 이제 생육을 하지요. 길러주지요. 육성하지요. 육성이라고 그냥 써볼까요? 그 땅의 힘도 참 대단하지요. 땅도 여러 가지 그런, 힘을 가졌어요. 여러 가지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람은
발명을 가지요. 인간. 발명하면서 만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인간은 선용을 해야 돼요. 만물에 대해서 악용을 하면은 그 별로 좋은 게 아니라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만물에 대해서 발명을 합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여러 가지 그런 동물, 식물, 광물 모두를 다 인간이 개발하고 인간이 지금 발명을 합니다. 알아내는 것이 발명이요. 그게 그래야죠. 잘 뜨는 거죠. 이 능력은 인간은 발휘하는 능력이 크지요. 발휘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발휘력이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재주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삼재라고 가릅니다. 천지인, 천인지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람의 이름자를 제대로 하려면은, 요렇게 다 이렇게. 박정희 이렇게 두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요. 이승만, 박정희. 위에는 천, 인, 지 이렇게. 요게 천인지를 상징한 거요. 그렇죠? 삼국으로 이제 변하죠. 이름도 벌써 세 글자로. 일본 사람들은 성이 둘이고, 뭐, 이름이 둘이고, 네 다리 걸쳤죠? 예? 한국같이 이렇게 한국이나 중국같이 한 것이 정통이에요. 성이 보통 하나고 성 두자 성은 부득이자 제갈 같은 거 독고 같은 거 그것도 이름을 또 하나 쓰대요. 제갈량 독고성 어? 한국남 가듯이 거기다 천인지의 원리를 그대로 삼국을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육효지동은 삼국지도해라. 육효가 통하는 것은 천인지, 바로 천지인. 그게 바로 일태극이라요. 일태극이 육효로도 나오고 삼국으로도 나오고 삼국이나 육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태극. 일태극이 바로 뭡니까? 일태극이 바로 이거 아니오? 아까 말한 거. 천부도 내나 일태극이라요. 마음짜리도 도나 근본이나 하나짜리가 다 일태극입니다. 이렇게 알면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효의 동은 삼극의 도다는 그런 말과 같이 삼극으로 분석이 되되 분류가 되는데 나누어지되 그러나 나누어져서 그것으로 끝장이 나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궁무진하게 다함이 없는 근본으로 무한정으로 나옵니다. 무한의 능력, 무한의 힘 또는 무한의 발생, 무한의 여러 가지 그 생성 발전을 해요. 그게 바로 천부의 큰 지극히 위대한 그러한 역할을 하여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도덕경, 남해경, 불경, 제자백과 종합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노자 도덕경이나 열자 충화경이나 장자 남해경이나 또한 불경의 등엄경, 하엄경, 기신론, 금강삼매경 그런 정도라도 보아야 천부경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이 수학 공식으로 여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수,
수학공식으로 숫자풀이나 하고 이런 도형 그런 식으로만 설명하면은 천부진의를 천부제일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인지의 그 삼국의 도를 가지끈 발휘를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나는 어제 내가 말할 때 삼량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고 했죠. 나의 혈량과 내가 보고 있는 혈량 또 내가 측량하는 내 추측 비량과 또한 불월량 성월량 성인의 말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오자 도덕경에 나옵니다. 이 말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길게 쓰면은 더 이해하기 곤란해요. 짤막짤막 이렇게 쪼개버려야 보기가 쉽거든요. 그나도 한문 어려운데 말이죠. 소외감이 있는데 이렇게 막 써보면 잘 머리가 혼동될까 봐 이렇게 그냥 전부 다 쪼개서 합니다. 이런 말은 이제 인간의 결부시킨 거죠. 유물 혼성의 선천지생이라. 이 말은 노자 도덕경 말입니다. 도덕경에 있는 말을 해요. 도덕경 상편에. 유물 혼성의 선천지생이라 어떤 물건이 있어서 혼연이 이루어졌는데 이 물건이라는 것은 바로 천부짜리입니다. 마음짜리. 도짜리가 물건이요. 도짜리를 물건이라고 그냥 명칭을 붙인 거죠. 물건 중에는 최고 물건이죠. 사람도 물건이라고 하죠. 인물. 도도 마음짜리를 물건이라고 합니다. 일물. 하나의 물건. 유 일물어 차하니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절 명상오대 관 고금하고 이름과 형상이 끊어졌지만은 애와 지금 고금을 다 관통했고 처 일진오대 이 육합이라 지극히 작은 하나의 먼지 속에 있어도 우주 육합을 상하 사방을 다 싸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 우리나라 함어대사가 2조 초기에 함어대사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참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이건 닦아버려도 되겠죠?
쪼개서 해야 한대. 그냥 여다 장소가 좁아서 그냥. 아이고, 겨우 쓰네. 저 아래서는 보입니까? 이런 말이 함어시님 금강경 서문에 나옵니다. 유 일무라 자니 하나의 물건이 여기 있단 말이야. 하나의 물건은 마음짜리, 진리짜리, 도짜리입니다. 절 명상오제 이름과 상이 끊어졌으되 고금을 꿰뚫었고 고금 그러니까 숙 억억만년 전이나 억억만년 후나 그 일물이 이렇게 관통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거 아니오. 관통을 했어요. 횡변 치방하고 횡변적으로는 치방에 들어가고 공간적으로는 입체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통하거든요. 저 일진오대 하나의 지극히 작은 분자 속에, 먼지 속에 있으되 이 육합하며 육합을 포유했다. 예고 쌌다 말이죠. 육합이란 말은 상하, 사방, 그걸 육합이라고 합니다. 위와 아래와 동서남북을 육합이라고 그래요. 내함 중묘하고 내적으로는 온갖 묘한 것을 다 포함했고 외응 군기하며 밖으로는 모든 여러 가지 그런 근기에 응한다 말이야. 주어 삼재하고 삼재 천지인 아까 천지인 삼재의 제일 주가 되고 왕업 만법이라 우주 만법에서 제일 왕이다 말이야. 그 일물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있어서 혼연이 이루어졌음에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 말이야. 혼생이란 말은 여기는 별로 여러 가지 박잡한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혼생이라고 합니다. 혼돈이라고 하죠. 천지가 생기기 전 그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죠. 혼돈. 혼연하게 혼돈으로 혼생이라서는 하나도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그대로 혼연일체로 혼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졌음에 천지보다 먼저 생겼어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 하나의 물건짜리, 마음짜리가, 도짜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어떠냐? 적에 묘해여 독립이 불개하며 그 자리는 지극히 고요하고 고요하여 고요할 적 고요할 묘자 어조사 해자고 적해 요해여 해자는 어조사 해자니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지극히 고요하단 말이죠. 깊은 산중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더 고요한 거예요. 고요하고 고요함이요. 고요한 것이 마음의 근본이라요. 정멸이라고 하죠. 불교의 정멸 보궁. 정멸이란 말이 열반이고 마음이 본래 고요한 자리를 정멸이라고 합니다. 노자 도덕경에서도 역시 고요하다고 말했잖아요. 노자가 보는 것이나 부처님이 본 것이나 고공자가 보는 것이나 똑같아요. 고공자는 주역에서 적연부동이라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지만은 감이 수통 천하지 고라. 그게 감동하면은 이게 동작으로 나타나면 천하의 온갖 일을 다 밖에 낱낱이 세밀하게 분명하게 잘 응하는 거예요. 그게 공자의 말 아니요. 적연부동. 적연부동이나 적의 묘해나 같은 말 아니요.